무려 16살에 의과대를 진학해서 뉴욕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거래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깨닫게 된 3천억 레전드 투자자 알렉산더 엘도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투자자에게 투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종목 선정을 해주는 30대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더군요. 그 젊은 청년의 투자 철학이 뭐냐, 바로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개발하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투자에 있어서 감정을 버리고 기계처럼 매매해서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 시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종목 선정에 접근했기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엘더가 본인의 집 안방까지 내주려고 했는지 지금부터 그의 투자 철학과 매매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3천억 투자자의 절대적 파트너, 오늘의 주인공은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레이 테스타 주니어입니다. 먼저 3천억 투자자인 알렉산더 엘더와 레이 테스타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 투자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레이 테스타는 2004년 2월 알렉산더 엘더의 교육 상품인 트레이더스 캠프라는 곳에 참여하게 되면서 긴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레이 테스타의 당시 나이는 30대 초반이었고 그 캠프에는 3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트레이더스 캠프에서는 각자 선호하는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알렉산더 엘더가 레이 테스타가 언급하는 미국 주식 굿하이어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엘더는 이제 실제로 이 굿하이어를 공략을 해가지고 130% 이상을 수익을 창출했고 그 해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종목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기 교육생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알렉산더 엘더는 이를 계기로 해서 레이 테스타가 언급하는 종목 모두를 관심을 갖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기 시작합니다. 자, 이쯤 되면 레이 테스타가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방식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종목 선정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글을 보고 실제 매매 내역까지 보면서 그의 종목 선정 능력을 훔쳐와 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레이 테스타의 첫 번째 매매 종목, 이 종목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입니다. 지금 보이는 지표들은 지수 이동 평균선, 즉 13 EMA 그리고 26 EMA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MACD 지표가 있고 그 다음 TSV 지표가 있습니다. 아마 TSV 지표는 생소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동평균선, 단순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이 거래량을 합쳐서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신뢰도 높은 지표인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 이 두 개를 모두 활용했기 때문에 추세 신호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 지표를 해석하는 법은 영상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 만약 영상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레이 테스타는 종목 선정을 할 때 기준 차트를 주봉으로 봐요. 타임프레임 연계 분석이 기본이긴 하죠. 이 주봉에서 상승 추세의 끝을 MACD와 TSV가 추세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조건이 성립되면 관심 종목으로 두고 한 차트 아래인 일봉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의 주봉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조정 후에 지지를 형성하는 모습에서 캔들이 저점을 낮췄지만 MACD 히스토그램은 오히려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상승하는 듯 했지만 다시 되돌림을 형성했고 이때 MACD 히스토그램은 더 상승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다이버전스죠. MACD 히스토그램 다이버전스. 그리고 TSV 지표 또한 상승하는 흐름에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고 바로 일봉 차트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일봉에서 보니까 더욱 뚜렷하게 MACD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TSV에서는 저점 올라가는 모습이 더욱더 뚜렷하게 식별됩니다. 그래서 캔들 지지 구간에 롱을 진입하자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전고점으로 설정하고 스탑로스는 지난 저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엄청난 매매 전략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트레이딩 셋업대로 목표가에 달성하면서 20%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뭐 여기다가 3배 레버리지 혹은 미수까지 땡겨서 매수하면은 무려 60%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었네요. 레이 테스타는 이 주봉에서 큰 흐름을 판단하고 그 다음 일봉에서 MACD, TSV 지표와
차트 패턴만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는데 상당히 심플하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차트는 미국 주식인 BSX, 즉 보스턴 사이언티픽 주봉입니다. 이번 사례는 훨씬 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보스턴 사이언티픽 주봉에서 MACD와 TSV 지표가 모두 하방으로 꺾이는 모습, 이 모습을 토대로 추세가 하락 전환을 하고 있다 라고 초기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한 차트 아래인 일봉을 봐야겠죠. 같은 BSX 일봉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캔들은 고점을 높이고 MACD는 고점을 낮추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연하게 확인이 되죠. 동시에 TSV까지 고점을 낮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세전환 캔들 패턴 중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레이테스타는 공매도 전략을 바로 이 부분에서 취했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죠. 그래서 공매도 진입가는 우측 어깨 캔들인 헤드앤숄더에서 우측 어깨 캔들인 $43 여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쉽게도 앞전 고점을 돌파하며 손절 처리되었습니다. 자, 이 손절난 매매에 대해서 레이테스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매도 근거였던 MACD, MACD 다이버전스, 그리고 TSV 고점 하락, 다음 헤드앤숄더 패턴 등 많은 분들이 생각해도 하락 추세 전환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탑로스를 고점 캔들로 잡았기 때문에 스탑헌팅에 손실이 났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과 유연한 관점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매매다. 자, 본인의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평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손절이 날 수도 있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 손절 날 경우의 수를 줄일 수는 없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여 년간 연구해본 결과 몇 가지 확실한 지표를 통해서 종목 선정 및 분석을 하게 되면 승률이 극명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레이테스터의 실전 매매들을 분석해서 얼마나 승률이 높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차트에 이동평균선과 스토캐스틱 3개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월 1억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자세한 설정 방법은 지금 오른쪽 위에 나오는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뒀습니다. 이 방법을 저희는 파동에너지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동에너지 이론은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이론으로 제작해서 만들어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쉽게 한번 익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테스터와 같은 구간에서 이 파동에너지 이론을 통해 어떻게 트레이딩이 가능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레이테스타가 거래한 종목인 BSX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 위에 세 개의 선으로 된 지표는 스토캐스틱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총 7개의 이동평균선이 세팅되어 있죠. 설정 방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용어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장 위에 스토캐스틱,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이렇게 설정된 스토캐스틱을 12평과 연동이 되어 있는 대파동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토캐스틱을 52평선과 색깔을 맞춰놨죠.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을 우리는 중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아래 스토캐스틱은 캔들의 색깔과 패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가장 아래 스토캐스틱을 소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토캐스틱 중 가장 위에 있는 이 대파동에서 유의미한 고점 하락 쌍봉이 나왔죠.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대파동과 12평선에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그래서 올라오던 62평선의 기울기를 꺾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혹은 이 2평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해서 올라오고 있다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꾸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런 신호가 나오면은 62평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이 테스타는 여기서 진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숏 진입을, 그것도 헤드앤숄더를 예측을 하고 진입을 했죠. 보통 헤드앤숄더는 여기를 뚫고 리테스트에 들어가서 목표가까지 들고 가는 게 정석인데 그러지 않고 레이테스타 주니어는
조금 더 과감한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매도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손절가를 터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손절로 마무리가 된 그런 매매를 했네요. 파동 에너지로 보게 되면은 전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일단 이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파동에 쌍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소파동이 과매수권 한번 들어갔다가 쌍봉을 만드는 이 과정에 위로 한번 더 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고점을 넘을지 어떨지는 미리 예측할 순 없지만 그래도 아직 확실하게 62평선이 꺾이는 모습을 보지 않고 무리해서 선진이 판 거는 약간 무리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동에너지 이론에서 이런 경우에 언제 진입을 하냐 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크로스가 나죠. 크로스가 나고 여기가 과매도에 빠진 다음에 들어 올라질 때, 반등할 때, 이럴 때죠. 이럴 때 보통 숏 들어가서 요 정도 먹거나 아니면은 62평이라는 큰 제대로 된 추세가 꺾였을 때, 그 꺾였을 때가 바로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 그때 마침 소파동에서도 쓰리봉 형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에 숏을 진입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를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주봉을 봐야겠죠. 한 차트 위에 주봉에서 중파동이 쌍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중파동 쌍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주봉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중파동의 쌍봉은 최소 22평에서 62평까지 가는데 22평은 이미 뚫렸고 22평이 이미 뚫린 상황에서 22평 위치가 여기죠. 요 위치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 위치가 뚫린 상황에서는 42평까지 일단은 가겠죠. 그래서 42평에 일단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파동에너지 이론을 통해서는 상승과 하락의 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세 매매에 최적화되어 있고 추세의 변곡점들을 찾아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확실한 그런 곳들에, 이미 추세가 나오고 있는 곳들이 바로 그런 안전하고 확실한 곳들이죠. 이미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인 거면은 추세 중간에 들어가도 안전하게 그 추세대로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추세 매매를 하라 라는 말이 투자의 격언으로 있는 겁니다. 남들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이 아닌 상승 혹은 하락 힘이 누적되고 있으니 이제 준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주식부터 암호화폐, 외환, 파생상품 등 전부 금융상품에 적용 가능한 이런 분석은 아마 처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파동에너지 이론 카페에 모두 방법들을 풀어두었으니까 꼭 오셔서 열람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1호 트레이딩 코치 벡타 트레이딩 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